주디의 집사입니다. 오늘은 제 파타고니안 코니어 반숙주가 사고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딱지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소독도 해줄 겸 여기 나와있는 딱지들을 조금 제거를 해줄 거예요. 제거를 해주는 이유는 이걸 그냥 놔두게 되면은 안에서 또 곪아요. 여기 털이 자라고 털이 딱지를 밀어내고 그 안에 또 덧나서 곪게 되면은 또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과산화수소를 지금 뿌려놓은 상태거든요. 조금씩 과산화수소와 따뜻한 물을 병행해서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 가만있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게 딱지 전체가 그냥 뚜껑 열리듯이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다 불어가지고 거의 다 불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벗기고 나면 아이가 시원해 할 수도 있고 조금 따가워 할 수도 있는데 잘 참아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한 손으로 촬영하고 한 손으로 애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이어서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척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딱지가 뚜껑 떨어지듯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살짝의 출혈이 있는데 이게 곰다가 이렇게 이게 그냥 놔뒀으면 저기 출혈 부위에서 이제 곪아요. 곪고 썩고 하면은 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아예 괴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뜯어서 말리고 소독하고를 반복해 줘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건 마데카스 분말이에요. 이거를 꾹꾹 눌러줄 거예요. 자, 이렇게 처피치가 끝났습니다. 아예 컨디션도 좋아 보이죠? 이렇게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눈도 똘망똘망하고 코카토가 부러웠던 코뉴어입니다. 머리 봐봐. 머리가 이게 뭐야, 머리가. 안 보이잖아. 여기에 아직 안에 보니까 털이 조금씩 자라고 있더라. 아, 깨물지 마. 얘는 번식조라 사람 손을 안 타요. 그래서 좀 세게 물어. 얘 너무 귀엽게 생겼죠? 그거 뜯지 마. 왜 뜯어? 엄청 귀엽게 생겼죠? 가장 큰 코뉴어예요. 이 친구가 코뉴어 중에서 가장 큰 코뉴어고 귀여워 죽겠네. 이 머리는 금방 낫기를 바라면서 딱지가 또 안 올라와야 되는데 아이가 자꾸 긁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긁어서 다시 올라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왕관을 벗겨줬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긁지 않고 덧나지 않게 관리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아이 왕관 벗기기 여기까지. 안녕.